여자 200m 배영에서도 역시 우리 선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은지 선수가 이제 6레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여자 200m 배영 예선 1조입니다. 네, 2레인과 3레인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의 반응 속도가 좀 가장 좋았어요. 1레인과 6레인. 네, 이은지 선수 지금 초반 50m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선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시 4레인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인데 앞서 이 반응 속도에서는 지금 페루의 소토마요로 선수가 0.54로 가장 빨랐던 이은지 선수였습니다. 50m 지점. 4레인이 먼저 턴을 했습니다. 자, 4레인, 5레인, 1레인의 순입니다. 네, 이은지 선수 31초 50의 기록으로 5위로 턴을 했습니다. 4레인 미국의 리안 화이트 선수가 가장 빨랐고 이은지 선수가 50m, 100m 모두 본인의 최고 기록을 이제 50m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네. 200m에서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은지 선수의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은지 선수가 지금 4위권, 3위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위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계속해서 4레인 미국의 리안 화이트 선수가 빠릅니다. 이은지 선수는 3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아니면 4위를 기록하게 될까요? 지금 1레인도 계속해서 좀 따라붙고 있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3위 안으로는 좀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턴을 했습니다. 네, 1분 04초 97의 기록으로 33초 47의 구간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4레인에 있는 화이트 선수는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배영 200m 4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2위권과 어느 정도 좀 격차를 벌리고 있는 4레인의 리안 화이트 선수입니다. 네, 이은지 선수 지금부터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가 지금 4위권 정도로 보이고요. 네, 옆에 이제 불가리아 선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2위가 말씀해주신 대로 불가리아의 가브리엘라 게우르기에바 선수입니다. 2위, 3위 모두 지금 턴을 한 가운데 이은지 선수 1분 39초 34로 4위로 턴을 했습니다. 네, 일단 리안 화이트 선수가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고 이은지 선수가 지금 2위권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피드 올리고 있어요. 네. 이은지 선수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자, 50m 지점도 이제 절반 이상을 통과했고 이은지 선수가 남은 힘을 좀 짜내서 조금 더 빠르게 전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은지 6레인입니다. 자, 일단은 4레인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4레인에 이어서 5레인 그리고 7레인 6레인 7레인이 빨랐습니다. 6레인 우리나라의 이은지 선수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는 2분 13초 30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스타트에서는 뭐 가장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리안 화이트 선수가 본인이 선두를 잡은 이후에는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선을 1위로 찍었습니다. 네, 이 배영 200m는 이제 3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이은지 선수가 4위로 들어오면서 준결선에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키 정도에서 뭐 반 키 정도 그 사이 차이가 났던 걸로 보이고요. 1위로 들어왔던 미국의 리안 화이트. 이미 앞선 50m와 100m 배영에서는 모두 예선을 통과했던 이은지. 50m에서는 준결선 15위를 기록했고 또 100m에서는 공동 11위를 기록했던 이은지 선수 이번 여자 200m 배영 예선 1조에서는 2분 13초 30을 기록하면서 1조 4위를 마크했습니다. 여자 200m 배영 예선 결과 최종 순입니다. 베이컨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또 중국의 펑쉐이 선수가 이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은지 선수 13위로 준결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은지 선수 2분 13초 30을 기록했는데요.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준결선에서도 이 페이스가 그대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